팥꽁치를 쏙 빼닮은 지그와, 이건 그 독수리호 형제에 나오는 불사조 지그.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 두 가지 종류 루어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좀 루어를 많이 꺼내놨습니다만. 낚는 마시치냐, 낚는 멋이냐, 뭐 이런 거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같은 타버터 루어입니다만, 요렇게 진짜 물고기처럼 생긴 타버터 루어하고,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생긴 이런 타버터 루어. 어떤 거 사용하시고 싶으세요? 우리 낚시가, 마릿수, 아니면 크기, 이런 조과에 연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낚시가 취미이고 도락, 즐기기 위한 거라면은 또 자기 만족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뭔가 달라도 좋은데 말이죠. 저도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아예 한 마리만 낚으면, 뭐 어떤 때 큰 고기를 잡았으면, 오늘은 좀 많이 낚았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이 내가 만족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인간의 수렵 본능이라는 게 과정보다는 결과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마리라도 더 많이 잡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큰 고기를 잡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과정이 솔직히 의미가 없어지고 마지막에 조과, 결과에만, 그 결과에만 연연하게 됩니다. GT용 스위머, 뭐 그래도 일반 평범한 이런 스위머와 이렇게 좀 유머스러운 이런 스위머, 말씀드린 대로 캐로이라는 괴상한 형태의 타버터 루어, 뭐 이런 리얼한 펜슬 베이트. 그 밖에 타버터라든지 펜슬 베이트도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눈이 툭 튀어나온 이런 유머스러운 모습이라든가, 기능만 살렸는데도 어디를 본가 정말 이상한, 눈도 안 달려있고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대신에 철제 립이 달려있는, 뒤에 프로펠러도 달려있는 이런 미노우라든지, 졸린 눈을 한 이런 펜슬 베이트, 이런 루어들 장난감과 재밌잖아요. 아, 지그 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진짜 멸치 같고 그런 지그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렇게 쇠 봉을 커트한 이런 지그, 이런 진짜 핫꽁치를 쏙 빼닮은 지그와, 이건 그 독수리호 형제에 나오는 불사조 지그. 장난감 같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사용하실래요?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루어가 있습니다. 고등어처럼 생겼습니다. 실물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 다음에 이런 루어, 마치 장난감과 같은 루어입니다. 여기 장난감처럼 생긴 루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사용하시겠어요? 지금 보신 것 같이 뭐 일반 미노우나 뭐 지그나 이렇게 가라앉는 루어, 물속에 들어가는 루어 말고 물에 뜨는 루어의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형태는 별로 관계가 없이 입질이 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희한한 형태의 루어가 많이 있습니다. 타버터 루어에는 색깔도 이상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이 뭐지? 어린이용 장난감에 바늘을 붙여놨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찾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있어요. 일부러 유머스럽게 제작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루어를 구분할 때 리얼한 쪽, 그러니까 진짜 물고기처럼 진짜 먹이처럼 생긴 루어가 있는가 하면,
뭐지? 할 정도로 팬시한 것들, 그런 걸로 이게 크게 구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어요. 일본의 즈일이라는 브랜드가 과거에 있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좀 재밌고 장난감 같은 루어를 많이 만들던 회사고요. 지금도 의외로 일본 안에서는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루어입니다. 라쿤, 너구리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너구리 모양이야. 아라이군이라는 루어가 상당히 꽤 인기가 있었고, 이거 재미죠. 그리고 서양에는 이렇게 뭐 인어 모양의 루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여드리기 힘든 19금 형태의 루어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조과만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루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낚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루어 낚시가 언제부턴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제 또래의 지금 시니어 낚시꾼들이 잘못한 거죠. 저희들이 조과에만 연연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요즘 세태가 그렇게 돼버린 거란 반성하고 있습니다. 서양에 아니면 일본에만 해도 일부러 이런 루어들, 재밌는 루어들만 사용하는 그런 좀 어느 부류 그룹들이 있어요. 또는 뭐 올드 태클, 구식 릴이라든가 저 이상한 옛날 릴들 많이 쓰는 그런 좋아하는 그런 사람, 일부러 오래된 올드 릴이라든가 글라스로드, 70년대, 80년대까지의 글라스로드를 사용을 한다거나 일부러요. 거기에 타버터 루어만, 그것도 이렇게 장난감처럼 생긴 그런 것들만 사용해서 낚시를 하는 그런 특이함을 고집하는 낚시인들, 그런 층이 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 분명히 그런 시장, 낚시 시장 안에도 그런 시장이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단언컨대 없죠. 뭐 몇 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구성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낚시 인구가 천만 육박한다고 막 그렇게 정부에선 광고를 하고 몰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낚시 인구가 그렇게 많다면 이런 시장이 구성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일본에서 낚시 인구는 오히려 걔네들 통계를 보면 우리는 천만인데 걔네들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 낚시 인구 통계는 이게 전부 허수인 것 같습니다. 낚시 장르가 세분화되는 것은 저는 낚시 인구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뭐 산수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잘 낚이지 않을 것 같은 루어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조과 연연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진짜 이런 루어로 부실이 아니면 GT를 한 마리 잡는 거하고 이런 거로 한 마리 잡는 거하고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요. 당연히 그렇겠죠?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기 오늘 하루 종일 이걸 수행하면 잘 잡힐 것 같은데 이걸 사용하면은 글쎄요. 이런 퀘스천 마크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 루어로 한 마리를 낚는다. 이렇게 생긴 루어로 한 마리를 낚는다 그러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그 기쁨은 아마 이렇게 리얼한 루어로 잡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분을 알게 되면은 요런 이상한 루어들을 사용하는 그쪽 재미에 또 빠지실 수도 있겠죠? 아,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과거에 학생 시절에 카나디안 카노에 퐁당 빠진 적이 있었어요. 아, 1987년도 책인데요. 그때 이제 이 일본 낚시에서 나온 무크지인데 유명한 베스 프로가 젊은 여성들과 카나디안 카누를 타고 베스 낚시를 즐기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안을 이렇게 들여보면 휘셔맨의 휠, 그래가지고 호수에서 카나디안 카누를 띄우고 캠핑을 하면서 낚시를 하는 게 나오고, 제가 퐁 빠졌던 이유가 그 첫째 이유가 이겁니다.
카나딘 카누를 뒤집어서 식탁으로 쓰고 있는 게 이걸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 당시 제 일본 친구는 벌써 카누를 사서 자기 집 창고에 걸어놓고 이걸 하고 있는 거를 봤어요.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카나디안 카누를 타고 버드워칭, 당시의 학생 학창시절 생물학과의 유명한 세 박사님, 뭐 윤무부 교수님이랑 같이 버드워칭, 제가 부전공으로 그 윤무부 교수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서 버드워칭 다니고 그랬던 시절이라, 이런 뭐 난지도에 가서 쓰레기 냄새와 함께 버드워칭을 했는데 이런 건 정말 부럽고 멋있었거든요. 가족끼리 차에, 외곤 차에 카나디안 카누를 얹어서 캠핑을 간다거나 이런 거를 꿈꿨었던 것 같아요. 과거엔 가족끼리 낚시도 하고 캠핑도 하고 카나디안 카누. 80년대 국내에선 이런 건 솔직히 꿈꿀 수는 없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위스키 선전이 있었는데 카누를 탁 타고 낚시를 이렇게 하다가 저녁이 딱 되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석양에 위스키를 병째 탁 이렇게 마시는 그걸 보고는 흉내를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소양호에 가서 위스키를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짓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학생 때. 그래서 그 이후로 카나디안 카누에 관련해서 뭐 카약, 카누 이런 책들을 많이 보고 그래 오다가 국내에서는 결국은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이 카누 카약을 뭐 구입할 수도 없었고 방법도 모르겠고 뭐 그렇다고 있어도 수입을 한다고 해도 그건 학생 신분에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50대가 돼서 처음으로 카약을 타고, 왜 몇 년 전부터 우리 루어낚시에 카약이 막 이렇게 전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약을 타고 하는 배스 토너먼트도 생기고, 저도 카약을 타고 안동호에서 배스도 잡아보고 쏘가리도 잡아보고 그랬는데, 이게 과정을 즐기는 그런 게 아니라 조과를 더 상승시키려는 목적으로 카약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즐긴다기보다는 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제 생각하고는 다르구나. 요즘도 저는 쏘가리 낚시를 가든 무슨 낚시를 가든 이런 분명히 태클박스에 이런 신기한 이상한 루어를 꼭 챙겨갑니다. 많이는 안 가져가고 한두 개 꼭 넣어가요. 그래서 한번 던져봐요. 이걸로 잡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농어 낚시 가서도 그랬고 쏘가리 낚시 가서도 그렇습니다만, 과정을 중시한다고 지금 낚시하는 그 재미, 멋, 맛을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서도, 릴하고 낚시 때는 그렇게 좀 옛날 스타일을 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역시 조과에 저도 연연하다 보니까, 그런 속물이다 보니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오리처럼 생긴 루어를 던질 용기가 항상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